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태 악화 중단하라!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갖고 온 평화공단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년 넘게 공단 재개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단 재개를 영구히 막는 더 이상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태의 발단은 대북 B라 살포지만 그 배경은 4.27, 9.19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 미국은 결자 해지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북 간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말 것을 촉구한다. 거기 나와 있는 관련...